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 실패를 딛고 2006년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지금 출범해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위산업사업청 노대래 청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사실 방위산업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 뭐 국방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조명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활동할 텐데 특별히 좀 어떤 점, 또 간단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우선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저희 방위사업청 하면은 이게 주로 이제 무기를 네. 이제 그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건데 하나는 무기가 국내에서 개발하는 게 있고 네.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사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내 시장이 좁은데 그 개발해보면은 아무 뭐 돈만 많이 들어가고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기는 해외에서 사오고 다만 이럴 때 우리 국내 산업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잘 개발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고 또 우리가 수출을 하더라도 국산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노 처장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경제 관료를 쭉 해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이 방위 산업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위 산업이 그냥 70년도에 이제 방위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생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왔는데 그간 많은 성과도 이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불량 무기나 이제 그 원가 부정 네.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쭉 보니까 다른 산업들은 이미 우리가 88 올림픽 전에 다 이제 자유화하고 개방하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 이 방위 산업 분야는 유독히 이 정부가 관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관치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독점적이고 폐쇄적이죠. 독점적, 폐쇄적.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품목별로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업체만 지정해서 그걸 납품하도록 수의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업체가 개발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은 또 나중에 정산해서 주고 그러니까 경쟁이 일어날 틈이 없었죠. 그래서 내수 산업 으로 육성하는 정책 이게 지금까지 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사실 상당히 경쟁이 필요 없고 또 네. 경쟁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가를 좀 부풀리면은 거기에 일정 마진을 주니까 오히려 이익이 커지는 아주 그 기이한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미국도 지금 무기 개발 예산 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무기 수요도 줄고 경쟁이 자꾸 치열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무기 산업도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예외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급적이면 경쟁을 좀 확대를 하고 절차도 개선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독점적이고 폐쇄적이다. 예전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온 건 그 K계열의 무기들의 불량 얘기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나왔었는데 네. 개발을 하면 테스트하고 검사하고 하는 기관들이 분리가 돼 있어야지만 네. 그게 서로 다른 기관에 해야지만 감시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개발하고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뭐 상품을 개발하면 품질 경영 이렇게 쭉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쪽에 와 보니까 일단 무기를 획득하고 이쪽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 단계마다 이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특히 이제 참 품질을 검사하는 수준에서만 관리를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품이 되면은 최종 검사만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완전한 그 제품이 나오려면 품질 사업 기획할 때, 개발 기획을 할 때부터 품질에 대해서 이 설계를 어떻게 가야 된다 이게 있어가지고 최종 AS 단계까지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좀 굉장히 부족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양산하기 전에 실험실 상황에서 운용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렇죠. 합격이 되면 이제 양산을 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험실 상황을 야전의 상황에 맞게 비슷하게 간다 하더라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필드 테스트 네. 일부를 생산해서 필드에 주어서
그 야전에서 실제 군인들이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 고쳐가지고 양산을 해라. 네.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기가 불량이면 네.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군인들한테 해가 돌아가니까 사실 국민들 너무 걱정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무기가 불량이 되면 무슨 국가 안보에 우선 구멍이 뚫리는 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을 지금 그렇죠. 어떻게 자식을 그 군에 보내는데 그 무기가 불리하는 부모가 굉장히 불안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우리가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약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약품은 잘못되면 개인의 문제지만 이 무기는 잘못되면 국가의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 그래서 아마 이 무기 불량은 제로로 가져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이 무기에 대해서 지금 개발하는 과정,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설계할 때 품질에 대한 설계, 이게 제대로 돼줘야 된다. 아마 무기 개발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꾸 이걸 조금 더 개발하라, 더 개발하라, 이렇게 설계 변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건설공사에서.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초기 단계부터 세팅을 잘 하고 이렇게 네. 갈 끌고 가야 되겠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 이제 그야말로 제대로 된 경쟁. 그렇죠. 예, 그렇죠. 가져가는 게 예. 중요해 보이고. 예. 이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산 무기, 특히 품질 불량이라든가 예. 이런 건 이제 안보화 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원가 문제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네, 네. 중간에서 이런 뭐 돈을 좀 빼먹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뭔가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네. 도대체 네. 그 엄청난 국방 예산에 들어가는데 왜 이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지금 이 분야의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우선 그 방위사업 책임자로서 우리 이런 뭐 상황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 우선 예, 송구스럽다는 말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품질 불량하고 원가 문제 이게 지금 국민들에 대한 그 방위산업청 이미지가 추락되는 것, 실추되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걱정하는 게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면 우리 대외 신뢰도가 네. 낮아져가지고 우리 최근에 이제 수출이 좀 되기 시작하는데 수출 시장에 검은 구름을 가져오면 안 된다. 이게 조금 문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그런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방위산업이 이 비리나 이 부정, 원가 부정에 좀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원가 계산해서 거기에 돈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업체로서는 원가를 최대한 부풀리려고 그렇게 네. 유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품질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가 있지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요소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정책과 제도를 경쟁 시스템으로 가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도만 이렇게 바꿔드는 게 아니고 절차, 관행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제재도 수위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제대로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군납업체들이 예. 담합행위 이게 예. 또 방위사업청이 연루가 돼가지고 예.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예. 기관의 투명성 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옴부즈맨 뭐 제도 이런 시행을 예. 한다고 하는데 예. 좀 성과가 있습니까? 옴부즈맨 제도 우선은 좀 방위사업청 그 연루됐다는 거 그거는 사실은 아마 저희 아마 경찰을 발표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직원이 연루된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가능성 가지고 조사했는데 먼저 이렇게 보도가 나간 거 그런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그건 anyway 어떻든 그런 그 잘못 담합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건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옴부즈맨 제도는 저희가 세 분의 옴부즈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그 양반들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는 이 성과가 우리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밖에서 민간 그 민원인의 시각에서 균형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 실제 이쪽에서 담당하는 사람은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고 있고 아마 그 제도 절차나 이런 개선하는데도 앞으로 옴부즈맨들이 그 제시하는 의견 그게 많이 반영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우리나라 국산 뭐 비행기 만들었다 이런 게 이제 교과서에 나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비하면 최근에 TOC 고등훈련기를 수출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쪽으로 와보니까 제가 이제 경제부처에서 보통 일반 상품 수출 문제는 많이 다뤄봤는데 이 무기 쪽으로 와보니까 무기 수출입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오는데도 어디 특혜 준 거 아니냐 국회에서 따지고 사오기도 어렵고 팔기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상대국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 무기 수출을 하려면은 사실 상대국 양국의 그 정상 간의 합의 원칙 이런 것들이 해주면은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추진이 굉장히 쉽고 그래서 아마 TO17도 그런 그 네. 합의가 전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쉬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마 지금은 뭐 비행기 수출을 이제 붙이게 될 거면 저희 때는 우리나라가 배 처음 수출했다고 할 때 달력에 배 사진이 나온 그 네. 올려서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T50 수출은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하나의 비행기 수출이지만 이 수출이 되면 비행기는 항상 우리나라도 보면은 후속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비행기 수입한 값의 두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품도 들어가고 비행기는 한 20, 30년 이게 날라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비 서비스나 이런 게 다 예약한 거, 수출 예약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명품 수출이 네. 갖는 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차세계 4세대 전투기 3차 산업 그 이른바 이제 FX 네. 진행 중인데 이게 네. 엄청 관심이더만요. 그 워낙 규모도 크고 예. 한 10조 원대 세계 항공업체들 경합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가 예산은 한 8조 네. 8조 8천억인가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제 어떤 원칙을 갖고 예. 선정할 거냐라는 예.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초기에 제가 와 보니까 이 요구 성능 수준을 굉장히 강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면은 전 세계에서 1개 업체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수준을 낮춰가지고 모든 우리가 필요한 업체도 다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체 선정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네. 업체를 선정하겠다. 근데 앞서 이제 외교 원칙.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네. 관계 속에서의 그렇죠. 또 네. 선정이 되지 않겠냐. 미리 이렇게 틀어진 그렇지 게. 않습니다. 예, 저희가 그 외교 문제보다도 이미 저희가 내부에서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고 이 큰 돈을 우리가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제에 가장 유리한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유리한 기준이 뭐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요구하는 그 성능 수준 이거는 맞춰야 됩니다. 뭐 비행기를 사는 게 요구하는 성능 수준 맞춰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격이나 우리 국산 무기 대응 판매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비행기 개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얼마나 거기서 우리한테 주느냐. 이것도 이제 고려사항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점수화할 겁니다. 점수화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데를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럼 선입견을 네. 갖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 지금 철저하게 어떤 시장 네. 논리, 또 경쟁력. 아마 옛날에 무기 도입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업체를 이렇게 해놓고 거의 뭐 무기 로비상들이 있고 그럴 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주 경쟁 체제로 다 오픈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보다 더 투명하게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네. 아마 일일이 다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네. 나오신 김에 그 앞서 이제 T50 얘기를 했는데 네. 잠수함이라든가 다른 그 방산 전력의 수출 가능성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예, 저희가 지금 제가 부임하는데 운 좋게도 T50 성사도 됐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다른 무기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기는 잘 아시겠지만 민간 기업이 개발을 해도 저쪽 상대국의 수요자가 군이나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리 놓는 건 정부가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마 우리 쪽에 이 아마 명품 무기 수출하니까 다른 것도 다 저기서 생산하는 건 다 명품이겠지 이런 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기술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무기 수요가 줄지만 소형화 정밀화된 그런 무기들 이런 무기들은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잠수함도 그렇고 유도탄 뭐 여하튼 각종 레이더를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우리가 IT 산업이나 전자산업이 우위에 있잖아요. 세계 탑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앞으로 상당 부분 리드를 해 나갈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FX 할 때 굉장히 시장성 뭐 철저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다면 어떤 부처 간의 조율도 좀 돼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요. 외교부라든가. 이게 이미 아니 외교부뿐이 아니고 우선 이 군하고 네. 이런 조율 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저희가 국회 가서 제가 엄청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수차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그게 외교적으로 정해질 게 아니고 우리 경제 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네. 그냥 외교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방위사업청의 노대래 청장과 함께 우리나라 국방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